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한번 3000선 이탈하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금세 회복하면서 오전장부터 현재는 3000포인트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약보합권입니다. 하지만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와주면서 0.4% 안팎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시사를 했었고 또 옐런 장관은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겠지만 통제 가능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소 힘이 빠져 있는데요. 매일매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증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주, 원천주들이 이끌고 있는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이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도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이 되고요. 전문위원님들이 강연의 내용 준비해주고 계시니까 시간 맞춰서 1시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의심되시는 연락 받으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도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시각에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특징주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는요, 에너지 관련주 또 금융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경기 둔화 가능성 제기를 하면서 기술주들이 낙폭 보여졌었고요. 국내 증시도 영향받으면서 장 초반 하락세가 보여졌습니다. 이 시간은 또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3000포인트 붕괴가 됐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다시금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0.42% 강세 보이고요. 3018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0.1% 하락세 보여지지만 장 초반에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하면서 현재 990포인트대 지지하고 있습니다. 992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수폭도 키워주고 있는데요. 165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0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261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98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06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1374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오전 중에 소폭의 강세 보였는데요. 점점 그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요 조선주들의 주가가 2.3%대 하락세가 보여졌었는데요. 12월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가 1%대 상승폭이 보여졌었고요. 여기에 신규 수주까지 더해지면서 조선주들 사이에서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3.47% 오른 104,500원에 한국조선해양도 5%대 강세 보여지고요. 현대미포조선도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7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K-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어색한 CG와 연출에 대한 호평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A스토리는 지리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19% 밀려난 4만 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9.91% 밀려난 3,545원에 뉴도 현재 7%대 낙폭 보여집니다. 1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오늘 원전 관련주도 올랐었죠. 두산중공업이 2위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KT 오늘 통신망 오류 이슈가 있었죠.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에도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석영의 특징주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전고체 전지의 핵심 소재 제조 단가를 낮추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시세를 분출을 해주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하죠. 오늘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종목 뽑아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주들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졌었는데요. 다시금 또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원자력 에너지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전남의 한빛 원전 6개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 5개가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관련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여기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1호기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던 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2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풍선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주 관련해서 오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6일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과 또 그동안 중단이 되었던 소비와 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랑풍선 현재 8%대 강세 보여지고요. 1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휴마시스가 있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흐름은 좋습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연이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47% 강세 보이고요. 17,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주들의 강세, 그리고 원전주들의 강세도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상승했었던 콘텐츠주들은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크래프톤, SK하이닉스, 케이프, KB금융 등을 이제 순매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HLB 등을 순매수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차 등을 순매수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큐라클, CJENM, 첨보 등이 매수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나 반도체 업종으로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뭐 뚜렷한 주도 섹터가 좀 없는 가운데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오늘 강세가 된 보이면서 오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한숨 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넘는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 기아까지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리오프닝 관련주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모처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선을 상회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당히 지금 엇갈리는 그러한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는 좀 발언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여전한 가운데 또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상존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양시장 모두 좀 강보합 또 권에서 지금 보합권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용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수 흐름은 지금 제한적인 가운데 역시나 지금 개별 업종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여행이라든지 뭐 유통 뭐 항공 이러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시간인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안 좀 잠잠했었던 청약 열기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일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 참여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다시 그 청약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종목인 카카오페이가 오늘부터 공모주 청약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 25일, 26일 양일 동안 이제 청약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모 가격은 이제 9만 원에 청약이 됩니다. 이번 공모주 청약은 좀 특이한 게 100% 균등 분할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주죠. 청약금 기준으로 한 90만 원 이상이면 모든 사람들이 뭐 1억을 내든 뭐 100만 원을 내든 균등 분할 대상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될 거고요. 이런 경쟁률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개별 배정 주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듯 합니다. 대신 이제 5개 회사가 지금 청약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를 잘 고르신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다라고 하면 배정수를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 하던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11월 3일 날 지금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만약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공모가 기준으로 하면 11조 7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시총 32위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당히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그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을 이제 여러 번 연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지난 6월에 한번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좀 연기를 했었고요. 또 한 번이 이제 9월 달 이제 금소법 관련돼서 그 공모주 청약을 한번 연기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인터넷 종합 핀테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카카오톡을 하실 때 이제 모바일 결제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모바일 결제를 담당하는 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뿐만 아니라 이제 송금 플랫폼도 이제 같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하면 누적 가입자 수가 3,65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라고 하는 MAU가 2천만 명이 될 만큼 상당히 거래가 많은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거래 금액이 85조 정도 되고요. 이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105%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카카오페이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치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는 단순하게 이제 이런 결제나 송금 플랫폼뿐만 아니라 보험,
투자, 대출 중개, 자산 관리를 아우른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지향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손해 보험을 현재 설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 정도에 정식 서비스가 예정이 되고요.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는 향후 성장성은 뭐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0% 균등 분할이다. 그래서 증권사 잘 선택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카카오페이 상장이 연기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해서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해서 상한가 가는 일은 최근에는 좀 드물었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깨지면서 투자자분들도 약간은 의심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이 청약 신청하신 분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최근 그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죠. 일단 뭐 최근에 중시 자금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이제 많이들 올랐기 때문에 상장하는 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그 공모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싶어하는 그 상 희망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 희망 사항과 최근에 이제 증시 주변 자금과 이제 결합을 해서 공모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올해 상장한 회사가 총 91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3개 회사가 공모 가격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CM투스 성진이나 한컴 라이프케어, 진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 가격 대비 이제 40%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공모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뭐 상한가나 따상을 기대해 보시기는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적정 수익률을 아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이제 사전 그 수요 예측 경쟁률이 최근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공모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중고차 그 사이트를 갖고 있는 K카의 경우에는 희망 공모 가격을 34,000원에서 43,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공모 가격은 25,000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웨딩 플래너하고 화장품 회사인 이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희망 공모 가격이 39,000원에서 48,000원을 예상을 했는데 최종 공모 가격은 그거의 절반 수준인 25,000원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더 신중하게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산업 자체가 향후 미래성이나 수익 개선이 이제 담보된 그런 기업 중심으로 아마 그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한가에 대한 기대보다는 적정 수익률을 잘 계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카오페이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공모가 하회하더라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또 상승을 챙길 수 있을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기업의 이제 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 전반적으로 이제 계열사들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 성장성은 뭐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융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규제 산업의 성격이 상당히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거가 향후에 주가의 중요한 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제 9월 말에 이제 상장을 추진하다가 이제 상장이 연기됐는데요. 그때 연기됐을 때도 금융소비자법 시행으로 인해서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이 됐고 그러면서 카카오페이도 이제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기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규제가 아마 쉽게 풀리진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 금융 관련된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 보호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규제는 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에 대한 물량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국 알리페이가 2대 주주로 해서 전체 지분의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이제 38.91% 이제 조금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원체 큰 물량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한 10% 정도만 그 보호 예수가 걸려 있고요. 나머지 28% 정도는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 그런 물량입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알리페이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제 협력 체계를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매물로 나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물량이 또 출회될 수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그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가격 자체가 그렇게 공모 가격이 낮지는 않습니다. 사전 수요 예측에서 최상단을 찍을 만큼 좀 9만 원이라는 가격이 그게 낮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상장을 했을 때 뭐 상한가로 바로 간다든가 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얻으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규제 이슈 그리고 공모가도 낮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수익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 카카오페이 청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주연의 테마 쇼핑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속에서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 것인지 미리 캐치하고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이주연의 테마 쇼핑, 먼저 이주연 위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테마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오늘 원전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테마 이번 주를 좀 살펴보면 좋을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 일단 뭐 월요일이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소형주들, 개별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수급이 많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존에 이제 강했던 테마들 좀 쉬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테마들 내에서의 뭐 순환매 흐름 이렇게 좀 잡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야기 드렸던 뭐 친환경 자동차 관련 섹터들, 특히 리비안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아지는지는 좀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후발주들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테마들도 괜찮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그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원전 관련 테마들 당연히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강할 때 매수를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강한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눌림이 나오는 구간이라든지 뭐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뭐 지금, 놀자주들이라고 이렇게 좀 묶어서 여행주나 항공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지노, 면세점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쪽 관련 섹터들은 뭐 테마로서 이렇게 엮여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좀 이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부분들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테마는 두나무 관련 주인데요. 가상화폐 시장이 좀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관련된 테마주들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 뭐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이제 탄소 제로라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탄소 관련 주들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뭐 탄소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이제 안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데요.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하고
난방비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 이런 거 생각하면 결국 이 원전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류가 이제 포기를 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원전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SMR이라든지 뭐 소형 원전 그리고 기존 대비해서 이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확률이 1000분의 1로 이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탄소 중립을 이제 목표로 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기간 내에 지금 부족한 전력량을 모두 다, 그런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발전을 해서 이제 더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원전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가스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서 이런 부분, 그 유럽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그 에너지 안보 차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84달러 정도를 넘어섰고요. 뭐 지금 추정치는 거의 한 90달러 이상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뭐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도기를 이제 거쳐가는 와중에 우리가 이제 뭐 또 에너지를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원전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고, 현재 지금 가장 뭐 대장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만한 종목은 일진 파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대형주 중에는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SMR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좀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과의 이제 그 협력업체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관련주로도 이렇게 좀 엮여 있는 상황이죠.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는 일진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이 꺾이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라면, 분명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겠나,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일봉상 보시면 뭐 저항 구간에 이렇게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인데, 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들을 뚫어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전기술이라든지 뭐 한전산업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목표치에 좀 다 달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눌림 이후에 다시 재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원전 관련 주들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전 산업이라고 있죠. 한전 산업도 뭐 원전 관련 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인데 신고가를 갱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장주다라고 한다라면 일진 파워하고 한전 기술 정도를 대장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 한전 산업 등은 후발주로 좀 따라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눌림 시에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테마주는 항상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테마는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으로의 회복입니다. 뭐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걸 시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주말에 2차 접종 완료까지 한 70%가 나와줬고요. 보통 70% 나오면 이제 집단 면역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현재 여행 관련주들 보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하면 뭐 노란풍선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항자리들 구간에서 거래량 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여기서 이제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두셔야 되고요. 여행 관련도 항공 관련주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항공주들 뭐 저가 항공들도 많고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지금 눌린 구간을 끝내고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을 형성했던 이런 가격대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반등하는 그림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어디까지나 지금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관련주들이 끝나버리는 시세 끝나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요. 관련된 뉴스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뭐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호텔 관련주들 크게 큰 폭으로 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당연히 개선이 될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 카지노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면세점 관련주들도 보셔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글로벌 테크프리라고 제가 이제 부모리포트에서 바닥권에 있을 때 한번 다뤘던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나 지금 그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쇼핑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고 뭐 저점권에 있으니까 은봉으로 밀릴 때마다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 보시면 뭐 트렌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렌드 하단 자리를 최대한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접근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마는 업비트 다들 아실 텐데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금융 지주를 요번에 이제 지분을 한 10% 정도 인수하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비트를 소유한 두나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뭐 5월달부터 이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 나스닥 상장을 노리다가 뭐 뉴욕 증시 상장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장 기대감에 뭐 올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가상화폐가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급등을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두나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왜 이렇게 크게 나오냐 하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뉴욕에 이제 미국장에 상장을 할 때 받았던 가치 평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두나무가 보유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 전체 거래량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따졌을 때 글로벌 1, 2위를 이제 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꼽히는 그런 거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상장 시 한 20조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가상화폐 가격이 더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핫해진다면 추가적인 뭐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암호화폐 ETF가 상장이 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동안 증권위에서 계속 제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제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서도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암호화폐들에 대한 부분을 자산으로 좀 인정을 한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두나무 같은 이런 큰 업비트를 보유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앞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에서 그 실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기간을 부여하고 이렇게 좀 개선을 유도를 했었는데 중소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진행을 못하면서 좀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비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수혜를 계속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기술 투자,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뭐 H노 인베스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의원님이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테마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테마들을 쇼핑하셨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네, 그럼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주연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의 테마 쇼핑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요즘에 장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새로운 코너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장 막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내일 폭발할 수 있을지 내일의 붐이라는 코너인데요. 오늘 새로 인사드리는 만큼 일단 전문위원님 소개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시는 전문위원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소개도 네네.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미 노란톡방이나 다른 같이 하는 회원분들과 또 네. 수익을 누리고 계시다면서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뭐 증시가 무너졌을 때 1년에 혹은 5년에 10년에 한 번씩 오는 폭락장에서 싸게 좋은 주식들을 잡아서 롱 포지션으로 들고 가는 것만이 우리 엄청난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부의 이동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증시는 우리 이미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면서 지수는 고가 박스권에서 급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좋은 주식들은 이미 고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가에 싸게 바겐세일 구간에서 매집해 나갈 종목들이 좀 많지는 않다라는 네. 관점에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기간 보유해서 길게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의 장세에서는 시세, 대시세의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움직일 때 화산 폭발할 때 그 직전에 잡아서 그 위로의 시세를 우리 노려보는 것이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빠르게 우리 투자금을 순환시키면서 좀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카톡방 입장에 계신 모든 우리 회원분들께 지난주 약속을 했습니다. 카톡방 입장에 계시면 네. 제가 수익과 행복에 미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네, 네. 네, 강조를 해드렸고 실제로 지난주 우리 종가비 등으로 공략한 종목들 네, 굉장히 큰 네, 상승률을 보이면서 네, 우리 행복을 또 안겨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공략을 했었던 우리 네오크레마 종목 간단하게 차트만 보고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들에 대한 소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우리 네오크레마 종목이 과거의 주가 15,000원 영역대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반토막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동안 우리 조정 구간에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내는 이 상승 초입의 구간에서 목요일 종가 배팅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월요일 딱 이틀 지났는데 매수가 대비 20% 이상의 상승 파동을 이틀 만에 노려봤습니다. 자, 은행에 적금 들어봤자 연이자 2%, 3%밖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드렸던 우리 네오크레마 종목처럼 우리 거래량 없이 조정받은 종목들이 이제 막 거래대금 시세 분출하는 그 초입에 우리가 잘 공략을 한다면 단기간에 20%의 상승 파동을 노려본 것처럼 우리 제가 시세 분출되기 직전에 위치한 다이너마이트 터질, 수익 터질 종목들 오늘도 잘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비중 5% 단타로 종가에 공략해서 내일 아침 그리고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행복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경철 위원님이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방송 중간에 조금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죠.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코너니까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내일 붐을 가져올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오늘의 종목 어떤 건지 힌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입니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을 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니까요. 오늘 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힌트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대시세 분출 초입이다. 그리고 윤석열 공정경제 정책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종목을 바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요. 힌트부터 먼저 안내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혹시 유추하실 수 있으실까요?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가격 전략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또 실시간 대응 전략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도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오늘 자세하게 힌트를 정리해 주셨는데 폭발 직전의 종목이라고 하니까 수익률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먼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우리 자료화면 같이 좀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힌트 첫 번째, 네, 힌트 먼저 남겨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이, 네, 우리 종목명이 잠깐 공개가 됐는데 아, 이거는 이제 못 본 걸로 해주시고요. 네. 네, 보신 분들은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슈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본 종목은 대시세가 폭발하기 직전의 매물 구간을 오늘 장중에 뚫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네오크레마 종목처럼 거래대금 폭발하면서 주요 매물을 돌파했을 때 이틀 동안 20%가 넘는 뜨거운 시세가 분출되었던 것처럼 본 종목도 네, 거래대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정 구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으로 네, 주요한 매물을 돌파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슈, 우리 윤석열 공정경제 이제 정책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11월 5일 국민의힘당 경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오늘장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들은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지지율이 앞서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치 테마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일부가 테마주로서 정치 테마주로서 시세가 분출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1월 5일까지 국민의힘당 경선에서 누구를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큰 이벤트가 2주 뒤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2주라는 정치적인 이벤트를 활용해서 우리 윤석열 정책주로서의 시세를 노려볼 종목이다라는 좀 힌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시세 분출 초입이다. 그리고 윤석열 공정경제 정책주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힌트로 계속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대선 정책주니까 또 시세 분출을 더욱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는 종목을 공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 공개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정원 엔시스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45510입니다. 자, 정원 엔시스 사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생소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정책주, 정책 테마주 중에서도 사실은 좀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공정경제 관련 주기 때문에 시가총액 작은 우리 SI 업체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기존의 대기업들은 아무리 그런 SI 업체들이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외주를 맡길 수가 없고 우리 SK 그룹주다 하면 SK CNC라는 네, 우리 SI 업체를 통해서 밑으로 네, 2차 하청을 주어야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SI 시장에서의 그런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별로 다 존재 암암리에 다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께서는 이런 그룹사 간에 이런 일감 몰아주기 하는 그런 SI 업체들의 그런 부분들을 중소형 업체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네. 네, 공정한 그런
그 공정거래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미 그룹사에 속해 있는 대형 SI 업체들의 파일을 중소형 SI 업체들이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정책 주로 반영이 된 부각이 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올해 6월달 우리 공정경제에 관련된 테마로 부각되면서 정말 일주일 만에 단기간에 2,000원에서 하루 이틀 3거래일 만에 4,400원까지 약 100%의 단기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자, 과거의 시세 우리 4,000원, 4,400원 가격대 우리 고가에서 거래대금 터진 일봉상의 캔들 하단까지 주가 조정을 받고 최근 이 조정 구간에서 보지 못했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오늘 주요한 매물 구간을 장중에 일시적으로 소화하는 차트의 움직임들이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종목이 과거에도 윤석열 공정경제에 관련된 수혜주, 우리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SI 외주에 대한 부분들을 네. 우리 중소형 업체들이 그 파일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 100% 폭등한 과거력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 제가 확대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조정 구간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과거의 시세를 우리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우리 장기 이평 라인을 장중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매개가 유입됐는데 왜 유입이 됐을까? 국민의힘당 경선 2주 앞두고 다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오늘 주식시장에 표명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가격적인 부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현재가 우리 뭐 2380원, 239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키움 현재가 보시면 자, 현재가 밑으로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일단은 비중 5%로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중 50%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본 종목 시가총액 약 800억 정도가 되고요. 기업 개요 잠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 최대주주 지분이 57% 정도 잠겨 있습니다. 우리 정원인시스의 시가총액 전일자 7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총 800억으로 감안했을 때 유통주식수가 57% 잠겨 있고 유통주식수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필이면 우리 정치 테마 이슈가 2주 뒤 국민의힘당 경선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적으로 매기가 유입되는 대시세 분출 초입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정책주로 단기간에 시세 분출 가능성을 좀 높게 전망하도록 하고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현재가에서 200원 정도 우리가 손절 라인 잡고 단기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는데 자, 손절 라인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원엔시스가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시세 분출한 캔들의 우리 저가 영역대를 제가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라인이거든요. 2250원 라인. 자, 정확하게 우리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매기가 유입되면서 주가 급등했던 이 구간에서 지금 오늘자 저가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밑으로 2250원 그리고 밑으로 네, 2160원, 2180원 라인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네, 당장 내일이라도 늦어도 우리 일주일 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붐 종목은 정원 엔시스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대시세 분출 초입이고요. 차트로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공정경제 정책주 그리고 가격 전략도 좀 말씀드리면요. 매수가가 지금 2385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조정했습니다. 현재가 네. 매수 유효하고요.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도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가도 매수 가능하시고 조정 시에 추가로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더 아래 2,200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 네. 정도로 손절가를 뭐 2,200원 정도 낮춘 뭐 2,18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2,250원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굉장히 좀 자세하고 씩씩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저희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또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의 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이제 이 내일의 붐에 대해서 정리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일의 품 함께 해주신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경제TV 언택트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거나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혹시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